부부는 오늘 교회 교사들 모임 있는데 남편이 청소년부 교사라서 저도 딸려서 가야 됩니다. 그런데 음식을 또 하나 자기 나라 음식을 해오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닭봉 오븐에 구워서 약간 케첩 넣고 달콤한 간장 뭐 이렇게 올리고당 넣고 해서 달콤한 소스를 입혀서 그리고 여기 견과류 빻아서 지금 땅콩은 제가 그 집이 없어서 지금 아몬드를 빻아놨습니다. 아몬드하고 또 다른 견과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그렇게 빻아서 이거 좀 묻혀서 이렇게 하면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애는 별로 없지만 그냥 무난한 음식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는 길에 여기 미역국 끓여놓은 거 요거랑 그리고 여기는 육개장, 지금 숙주를 한번더 끓여야 돼서 육개장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가는 길에 산모한테 갖다 줄 계획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요리만 하다 보내는 것 같네요. 잘 익어가고 있네요. Lang, lang, schon. Also extrem. Kobra und so.
동서가 만들어진 과자, 크리스마스 과자 오늘 후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. 남편과 저는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. 햇볕 좋네. 발리스 쪽으로 저희는 한 3박 4일로 떠나고 있고요. 딸은 한국으로 가고 작은 딸만 집에서 직장을 출근하고 저희는 토요일 날 집에 돌아올 예정입니다. 안들맛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패스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. 안들맛까지 가서 기차에 차를 실어서 말리스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출발했습니다. 여기서 터널을 지나서 가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리네요. 도착했습니다. 푸르팟 버스나 그린빌 버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산을 이렇게 차로 달릴 수 있는데 겨울에는 닫혀 있어서 그렇게 주로 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. 완전 겨울 분위기가 뭐 신나는 동네네요. 저쪽에서는 또 스키를 타고 있고요. 정말 한 2시간 왔는데 완전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. 카통 발리스에는 저희가 올 기회가 잘 없었는데요. 여름에 올려다가 못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겨울을 즐기려고 왔습니다. 여기서 저희는 점심 먹고 저희 호텔로 타겟 메뉴 수페 나왔는데요. 수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습니다. 앵고떼. 타겟 메뉴에 포함된 수페와 그리고 샐러드입니다. 확실히 넉넉하게 주네요 이곳에.
쉬니치 돼지고기에 소스를 얹은 요리입니다. 이때 호텔을 조금 일찍 들어와서 여기 남편은 발코니에서 햇볕 쬐고 있습니다. 호텔이 사이트에서 본 거하고 조금 달라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뭐 그래도 3박 하기에는 뭐 나쁜 점은 아닌데요. 좀 팬시하다고 해서 예약했는데 방은 지금 이렇습니다. 생각보다 별로 그냥 뭐 괜찮습니다. 없어졌고요.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요. 지금 보니까 또 뭐 그런 날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아주 팬시하진 않지만 발코니가 커서 햇볕 쬐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곳은 피시라는 곳입니다.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이 있는 곳입니다. 동네 한 바퀴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. 완전 전형적인 말리스의 마을 모습입니다. 여기서 보면 잘 보이는데요. 여기 돌로 이렇게 집을 띄워놓은 이런 형태들이 전형적인 발리스의 집의 형태인 것 같아요. 아, 옛날에는 이게 공물을 저장하는 창고였는 것 같은데요. 지금은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네요. 2층에 흥미롭게 집을 지어놨네요. 이 집도 마찬가지로 저기 이렇게 이거냐 여기 이렇게 돌로 이렇게 받쳐놓은 게 보이네요. 여기서 피쉬에서 에키스 호름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있었고요.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네요. 안에서 아래 보이는 마을이 비쉬 저희가 숙박하고 있는 곳이고요. 지금은 저희가 산책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도착한 날이어서 와서 짐 풀고 그리고 햇볕 조금 쬐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. 여기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데요. 얼음도 얼어있네요. 함부로 올라가지는 못하겠고